동호회 교수로 제217회 이천시의 제2차 정례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바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조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학원 연행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림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심의 과정 중에 의원님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왜곡되어 시민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의회 공개 방송 송출 시설권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알려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관련하여 방송 송출을 반대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위원님은 한 분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방송 송출 시설 설치 관련하여 올라온 4억 9,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당장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며 1년에 90일 남짓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4억 9,100만 원을 책정하는 과도한 예산이라는 의견과 의원님들의 홍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용역이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위원님들 모두 이천시민이 선택해주신 이천시의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이천 시민이 선택해주신 의원님들이며 각자 존중받길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특히 회의 중에 본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친 언어 사용과 과격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행동들은 상대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과격한 언행이 아닌 논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고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의 품격과 책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조 1,047억 8,08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4%인 1,559억 5,61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사업 및 시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개수 조정 과정에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8억 9,589만 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동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특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며 위원 본연의 업무와 2010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0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영태준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는 2010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리아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융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에서 시정 질문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다 하나 다 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정 의원님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장님께서는 서면 체류 발음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용하고 시정 질의를 드리는 바에 있어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팀 새로운 시작 2020회 가선거구 국민의힘 김일중 청년시연입니다. 우선 언제나 깊은 관심과 다양한 2020 시정 발전을 위한 충고로 2020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2020 시민 여러분 그리고 23만 2000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연은 오늘 총 9개의 항목으로 시정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1안,
이천시 시가지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이안, 이천시 청년의 권익 발전을 위한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 3안,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반사회단체 공유오피스 도입의 필요성. 4안, 안전한 도로 위 문화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 5안, 중앙부처와의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의 필요성. 6안, 이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7안, 이천시 여가, 생활, 문화, 향유의 공간 확대 필요성. 8안,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재 활용 공동 방지의 필요성. 9안, 마지막으로 이천시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천 시민의 고견과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간 숙고를 통해 이천시 집행부와 이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입니다. 시가지 등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발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하기 위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 한 대 끌기 힘든 울퉁불퉁한 인도, 보행 부족이 이용해 외출조차 힘든 이천의 거리들, 이라는 민원이 아직도 우리 이천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는 보행자 권익 개선을 위해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일원의 시민들의 통행불편, 보행사고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보도블록 재정비를 하여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시민의 편의성과 유모차, 보행보조기, 그리고 보행장치 등의 이동수단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행자 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 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기 등은 보행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먼 시야가 확보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인도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는 제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양이 제가 긴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천시 경충대로, 영창로, 이석대촌로, 중리촌로, 중심로 등 이천시 주요 시가지의 보도블록은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타일형으로 블록의 형태는 S블록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톱니형, 타일형으로 구행마다 달리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보행도로는 블록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록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각기 제각기의 보도블록 모양을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보행자의 보행로와 깨끗하고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잘 정비된 도시 조성을 통해 걷는 것이 기분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블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안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된 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만 19세부터 만 35세 청년 인구수는 총 5만 1,134명이며 이는 이천시 전체 인구수 대비 23.3%로서 청년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 시스템은 부재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씨는 아직까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이천시 청소년 관련 정책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청년들의 정책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할을 하며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청년 전담 부서 신설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안,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반사회단체 공유오피스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감 플랫폼은 이천시 기반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절감, 청소년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 청년 창업 등을 창업 등 다양한 지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지만 20대에서 30대 참여도는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40대 이상 관심도도 64.7%로 높아 앞으로 지자체 공유 모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야로 관광을 받으며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 현신의 혁신의 열풍을 몰고 온 공유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과 이후로 재편성되는 양상입니다. 공유경제는 유호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공유오피스는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 기관, 사회단체의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북시, 성북구, 성남시, 전주시 등 지자체에는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몽비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이 말은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에 642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성동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차량 번호 자동인식, 보행자 감지, 신호 감시, 보행량 방향별 감지, 보행자 경보바닥 신호 등, 횡단보도 시선유도 LED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통합감지센터와 연계하여 교통 관련 데이터, 자동 수집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이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정지선을 보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70%, 스마트폰 정지선 추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5.9%, 그렇다라는 응답이 27.1%로 나타나 스마트폰 정지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전한 교통문화에 앞서가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관내 이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5안,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1년도, 이천시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2019년 국비 3,427억 확보, 2020년 국비 3,940억, 전년 대비 522억이 증가, 그리고 21년 국비 5,882억, 전년 대비 1,933억이 증가, 확보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천시 국비 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 커져 가고 있으며 이천시에도 국회,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2020년 7월 31일 대외협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대외협력소 직원 수, 주무관 2명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아주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과 활동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사무소가 있는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 현황을 보면 수원시 14명, 화성시 6명, 남양주 4명, 춘천시 3명, 이천시 등 2명입니다. 이천시 대외협력부서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사업부서와의 대응 논리 개발 그리고 국회의원 방문 협조를 통한 소통의 활로를 확장하는 등 각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 부서가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6안부터 9안까지는 뒤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상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